왔어? 브로, 뒷동찬 똥찬입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이 액세서리를 많이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액세서리를 많이 사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역시 전기차. 얘가 움직이는 전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공회전 개념도 없기 때문에 차박을 즐긴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그냥 모니터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좋게 보면 꾸며가는 재미, 나쁘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필수 액세서리라고 알려진, 뭐 절대 필수 액세서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있으면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보는 눈이 왔네요. 자, 갑시다. 차량 내부를 찍으려면 제 얼굴이 날아가야 됩니다. 제 얼굴보다는 차가 보고 싶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구매한 건 매트입니다. 사실 스탠다드 레인지를 제외하고는 이 매트를 줘요. 좀 충격적인 건 스탠다드 레인지는 매트를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품 뭐 코일 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코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말랑말랑한, 그리고 소재도 괜찮은 그런 매트를 주는데요. 근데 이게 단점이 먼지를 흡수하고 있죠. 그리고 세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거 마시다 보면 한 번씩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며들기 때문에 세척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물론 뭐 제가 얘를 써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코일 매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3D 매트라고 불리우는 매트인데요. 중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가 45,000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매트 소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돌또돌한 3D 매트. 가볍기도 하고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모래가 굴러다닌다는 거. 그리고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은근히 미끄럽기도 해요. 뭐 발에 물이 묻어 있으면 약간 미끄럽다는 거. 그래도 보호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단까지 뭐 완벽하게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쪽은 좀 아쉽긴 합니다. 먼지가 여기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덮는 건 아니에요. 2열도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뭐 커버 범위는 꽉꽉 잘 맞습니다. 2열이 조금 더 딱 맞는 것 같죠? 네, 딱 맞는 느낌. 발이 들어갈 만한 곳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먼지는 이렇게 털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별점으로 치면 5점 만점에 저는 한 3점 정도 주고 싶네요. 두 번째, 하이패스죠. 이거 정말 많이 쓰는 AP500이 아닌 저는 AP70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시거잭을 이용하는 게 전원 공급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거잭이 있는 트렁크 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트렁크에 이렇게 부착을 해도 RF 방식이라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는 유료 도로를 50% 할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패스는 꼭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별점 4.5, 뭐 5점에 가깝습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는 보호 필름입니다.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서 필름을 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지문 방지 때문에 이걸 샀습니다. 그냥 알리에서 가장 저렴한 만원 정도에 구매한 보호 필름인데요. 추천합니다. 지문 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꼭 이 필름이 아니라도 지문 방지 필름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좀 뿌여진다는 단점은 있긴 해요. 뭐 지금 보시면 무광 필름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대신 뭐 터치감은 아주 좋아요. 매끌매끌하고 지문이 안 묻기 때문에 더 잘 미끄러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 네 번째는 라이언 방향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귀여워서 샀는데요. 귀엽죠? 네, 귀엽긴 합니다. 근데 뒤통수가 좀 못생겼어요. 뒤통수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 밖에서 보면 약간 불쌍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정면에서 보면 귀엽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향은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력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강하지 않은 향,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겠네요.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차박 매트입니다. 일단 제가 차박 매트를 고른 뭐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짐도 많은데 무게도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볍기를 바랬습니다. 네, 가볍고 부피가 작기를. 이게 엑스패드 제품이고요. 뭐 하이킹이라든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브랜드예요.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부피가 커진 감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가방이 입구가 좁으면 불편하다, 네,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넓게 네, 만들어 두었고요. 구성품은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펌프이고요. 그리고 매트가 이렇게 들어있죠. 찍찍이로 된 줄 뜯어주시고요. 두 개의 구멍이 있죠. 하나는 공기를 빼는 곳, 얘가 공기 엿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충이 됩니다. 방향은
안 되겠죠? 이쪽으로. 그냥 펼쳐주시면 돼요. 이게 모델 Y 전용으로 놨기 때문에 아주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어느 정도 차오르거든요. 공기가 차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흔히 평탄화라고 하죠. 모델 Y 같은 경우도 평편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두께가 두꺼워서 어느 정도 평탄화 느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평탄한 느낌은 아니지만 훨씬 더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 의자 앞쪽에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이런 부분. 근데 이 자축 매트를 사용하면 여기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밑에 받치는 것처럼 탄탄하진 않아요. 그래도 누워서 사용해보면 머리를 충분히 댈 수 있는, 뭐 얘가 젖혀지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배대지 비용, 세금까지 다 해서 한 49만원. 원래 엑스패드 자축 매트가 비쌉니다. 뭐 이렇게 작은 것도 한 20만원 해요. 근데 이 소재가 정말 좋아요. 진짜 침대에 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공기도 꽤 빨리 차고요. 디자인도 예뻐요. 그리고 뭐 Y 전용으로 놨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발끝까지 아주 가득 찹니다. 어느 정도 차오르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펌프를. 탱탱한 게 좋잖아요.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람이 마무리로 들어가게 되죠. 다 된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 공간이 많이 남죠? 그리고 쿠션이 정말 좋아요. 이건 누워봐야 합니다. 진짜 침대. 정말 침대에 누운 느낌. 그리고 소재도 좋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제 몸으로 이 공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텐션이 생겨요. 물론 무거운 것까지 올릴 순 없지만 머리 정도는 충분히 지탱을 합니다. 아, 눕방. 여기 머리 있는 부분이 비어있거든요. 사실 제 몸이 없으면 이게 눌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으로 텐션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전혀 눌림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 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구멍을 열어서 공기를 일단 빼주시고요.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냥 눕습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얘를 접어서 눌러줍니다. 공기를 많이 빼주는 게 중요하죠. 공기를 많이 뺄수록 부피가 줄어드니까. 힘들다 이 여름에. 여름에 집이 최고지. 어? 호텔. 호텔 짱이지. 끈을 이용해서 야무지게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쑥 넣으면 됩니다. 가방이 빡빡하면 되게 힘들게 였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크기에 맞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탁 잠그면 끝. 이거는 별점 5점. 마지막은 선쉐이드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사시죠. 모델Y는 특히 루프 개방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같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것도 한 4만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소재는 메쉬 소재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런 텐션을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 앞쪽에는 꽂히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쪼글쪼글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간이 뜨기도 합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해도 더운데? 해도 덥고 안 해도 더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설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반사판도 있거든요. 뭐 더 더울 때는 이걸 설치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수동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뽕바, 이제 여름이네요.